이전 에피소드에서 UTXO가 가진 의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글에서 조라고 하는 친구가 앨리스에게 이렇게 돈을 전달 했어요. 0. 얼마를 어쨌거나 줬죠. 그리고 트랜잭션 P가 얼마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내는 사람이 인풋이고 받는 사람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앨리스의 이 보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이 돈이 이제 스펜트가 된 겁니다. 왜 스펜트가 됐느냐 하니까 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앨리스에게 보냈잖아요. 보냈으니까 스펜트가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다음 거래를 보는 거예요. 다음 거래를 보면 앨리스의 이 돈이 이돈 0.1 얼마가 이것이 인풋이 되어서 다른 누구에게 전달되죠. 그죠? 그러면 얘가 스펜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의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봐가지고 그 돈이 어떤 아웃풋에 있던 돈입니다. 아웃풋에 있는 돈 중에서 이 돈이 자신을 포함해서 누군가 자신이 되겠죠. 처음에는 자신의 계좌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면 그때 요 녀석이 스펜트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그런 다음에 앨리스가 다시 바베에게 전달합니다. 바베에게 이만큼 주고 또 앨리스 자신에게 요만큼 이렇게 전달되었죠. 그죠? 그랬는데 보시면은 바베에게 전달된 부분은 스펜트가 되고 그죠? 스펜트가 되고 앨리스에게 준 부분은 언스펜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냐니까 또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볼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면 돼요. 다음 단계 보면은 바베 이 돈 0. 얼마가 바비 인풋에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죠. 그죠? 그러면 아웃풋 중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된 아웃풋들 요게 0.0150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요것은 누구 뭐 고패신가? 이 친구에게 전달되죠. 그러니까 얘는 스펜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런데 앨리스에 있는 요 0. 얼마 나머지 금액이죠. 그죠? 잔돈. 요것은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않았죠. 저도 이 세 가지만 본다면은 요 세 개의 거래를 본다면은 앨리스의 주소에 있는 요 부분은 인풋으로 쓰이고 있지 않잖아요. 다음 거래에서. 그죠? 그래서 얘는 언스펜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고패시의 어드레스 전달받은 이 부분도 얼마 있고 또 바베에게 또 전달된 이 부분도 얼마 남은 잔돈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둘 다 아직까지 적어도 이 세 개의 그림만 보자면 다른 누군가의 인풋으로 들어간 게 아직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언스펜드예요. 그죠? 그래서 언스펜드는 이렇게 아웃풋으로 등록되었다가 아직 어떤 거래의 인풋으로 들어가지 않은 모든 것들이 언스펜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스펜드는 그 거래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거래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스펜트와 언스펜드 개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주목할 바는 뭐냐니까 이전에 보니까 요 거래들이 이루어질 때 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전 거래 해시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진짜 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게 요겁니다. 보면 트랜잭션 아이디가 이렇게 적혀 있고 위에 것부터 볼까요? 위에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죠. 이 트랜잭션 아이디는 이 거래를 해시로 만든 겁니다. 이 거래의 정보로부터 해시를 뽑아온 거죠. 그렇죠? 이 해시 정보가 다음 거래의 인풋에서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7957. 그죠? 그리고 이 거래 또 마찬가지 트랜잭션 해시가 뽑혀 놓죠. 이걸 TXID라고 그러는데 그 TXID가 뽑혀서 또 다음 단계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진짜 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해시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하는 것은 진짜 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저 해시를 통해서 앨리스가 진짜 주인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판단하는 것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동작이 돼요. 그렇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여기 보면 트랜잭션 P라는 것이 다 거래마다 발생을 하죠. 그렇죠? 비트코인 알고리즘은 이 트랜잭션 P 없이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누군가가 기록을 하죠. 이 돈을 받고. 그런데 3세대 해시 그래프부터는 트랜잭션 P가 없습니다. 물론 4세대도 물론 없죠. 오픈해시 경우에도 트랜잭션 P가 없이 구동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